재미있는 방송 잘나가는 프로그램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전문 명품 잡지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최기훈입니다. 네,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네네. 이 첫날인 1일 전국 곳곳에서 50개의 노조 설립 신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첫날부터 정말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대립을 위한 노조보다는 상생을 위한 노조 설립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생 중요합니다. 네. 자, 월요일 잡매거진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하트썸코리아 김희경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억수로. 예, 별일 없으셨는지 뭐하고 지내셨어요? 네, 주말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네. 안 왔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비가 안 오면 네, 오랜만에 네, 네, 오랜만에 집에 있으려고 좀, 네, 집에 쉬려고 그렇죠. 비가 오든 안 오든 주말에는 집에 네,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었던 네, 그렇습니다. 네, 짓고 자요. 네. 자, 지금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이 네. 아니고요. 이 산에 여행을 잘 다녀 잡코리아 안수정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행 가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서 원래 계획은 스노클링 타고 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딱 갔을 때 메아리가 시작이 돼서 저희와 함께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즐기면서 태풍의 눈 속에서 그래도 재미있게 그 스포츠도 하고 레포츠도 네. 하고 즐겁게 그렇군요. 보내다 왔습니다. 네. 네. 한 분은 비 때문에 인천에 집에 계시고 한 분은 동남아까지 가서 그냥 숙소에 계셨던 고생을 하셨어요. 날씨 때문에 네, 다들.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지난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ECCI 안윤정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잠시 잠깐 날이 갰을 때 아차산 등산을 했습니다. 오래 살아보려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저요. 그죠? 아차산 우리 동네 쪽에 있는 산이죠. 네. 운동도 열심히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 주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잡매거진 지금 곧 펼쳐집니다.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방송, 잡매거진 첫 번째 순서는요. 순위를 통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랭킹 5순위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랭킹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계절 학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뭐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취업포털 커리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82.5%가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서 대학생들이 방학 때도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참 쉴 땐 쉬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쉴 때 쉬지를 못하는 대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하시면 금방 쉬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다가올 것 같고요. 네, 네. 대학 시절의 낭만이나 추억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 좀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취업 준비를 안 해도 된다면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취업 준비 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70% 이상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물론 방학 동안 취업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학 시절의 방학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여행을 방학 내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짧지만 알차게 좋은 추억 만들고 오는 그런 여행이나 친구 만들기 다른 일들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요새는 또 경험이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알차게 그리고 즐겁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선배된 네. 입장에서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선배로서 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까? 근데 또 취업하고 연관되지 않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봉사활동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좀 아르바이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친구로서 우리 대학생 친구로서 선배 아니고요? 네, 친구 네. 하고 싶네요. 강조하시나요? 네. 친구를 친한 친구로 한두 살 네. 차이 나는 친구로서 네. 이 국토순례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순위 안에 들어있으면 또 좋겠네요 기분이 그렇죠 그럼 뭐 말씀하신 게 네네. 순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름방학 내공도 쌓고 추억도 만드는 방법 먼저 5위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